뭐야? 갑자기 공손해져서? 누구까지? 열심히는 열심히네. 왔어요. 지금 편집장님이랑 통화 중이신데 빨리 내려오시래요. 알았어. 저기 송희 씨, 이거 권판 끝났으니까 수정 필름이랑 나머지 필름들 전부 인쇄소에다 넘겨. 기장님한테 무슨 일 있어도 일요일에는 서점에 꼭 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단단히 못 박아두고, 알았지? 네, 팀장님. 응. 콘서트에 부를 가수 좀 섭외해줘요. 네, 그 10cm 어때요? 10cm. 10cm요? 꼭 욕같은데 가수예요? 아메리카노 몰라? 아메리카노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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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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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기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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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노 흑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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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써써 어떻게 하노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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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로 백곰이라고 우리나라 지하경제 대모야. 사실이었구나. 재밌는 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또 송승준이야. 니네 편집장 이름도 송승준이잖아. 그 자식 엄마도 순댓국집 하고 있고. 그렇긴 하지. 같은 순댓국집을 해도 누군 수천억대 거물이고 누군 뼛속까지 서민이고. 아이고 참 불쌍한 자식 입만 살아가지고. 다른 거 뭐 특별한 정보는 없어? 다른 거? 아 참, 10수년 전에 남편이 그 아줌마 대신 칼 맞아 죽었다던데? 칼을 맞아 대신 죽었단 말이야? 응.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봐. 더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. 뭐? 진짜로 너랑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? 그분 남편 사건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? 네가 알아보라면 알아는 보겠다만 알아봐주면 나한텐 뭐가 생기는데? 그건 승재 씨 하는 거 봐서. 응, 정말이지 너? 정말이다 너? 응. 뭡니까? 퇴근할까 했어요. 같이 합시다. 네? 아니 지금 목가수를 하세요? 퇴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. 아, 네, 안 되겠는데요, 저. 평창동에 짐 싸러 가야 해서요. 내일 토요일인데 만날 우리? 결혼식이 두 건, 돌잔치가 한 건, 결혼식 하나가 대구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일요일은? 등산 모임이 있어요? 아, 그러세요? 공사가 다 망하시네요, 아주. 주말 다 망하게 보내시고요. 그럼 월요일날 뵙죠. 이만 총총. 잘 지냈어? 이거 아파트 계약서야. 너 28번째 생일 선물로 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. 정훈아, 나 돈 있어, 엄마.
그동안 월급 받은 거 꽤 되더라. 엄마 말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모으길 잘했어. 내 주식은 금난이한테 주든지 오빠한테 주든지 엄마가 알아서 해. 그리고 신림동 부모님이랑 내 칫솔이야. 유전자 검사해서 호적 정리해줘. 솔직히 나 엄마가 아직도 많이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어쩌면 내가 이러는 거 엄마가 상처받았으면 싶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어. 내가 힘들어지면 엄마가 다시 나 쳐다봐줄지도 모르고 금난이보다 내가 더 아픈 손가락이 되면 엄마가 걔보다 날 먼저 생각해줄지도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니까 이게 엄마하고 나하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. 언제가 됐든 끝은 있는 거니까 끝은 올 거니까 미움도 끝나고 원망도 끝나면 우리 그때 다시 잘 지내자 엄마. 잘 부탁해, 삼촌. 어. 엄마, 나 간다. 밖에 송편 와 있어. 응? 편집장님이? 둘이 사귀잖아, 그치? 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까지 온 거 보면 너한테 단단히 맛이 간 게 확실해. 남자 남자가 알거든. 에 썼어요. 갑시다. 아니 차 세울 거야 어르신? 아니다 그냥 가자. 부르셨어요 어머니? 응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. 엄마가 아파요. 어디가 편찮으신데요? 녹내장 말기예요. 뭐라고요? 실명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림동으로 온 겁니까? 출판사도 포기하고? 편집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봤을 때 후회가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고. 출판사보단 우리 엄마죠. 안 그래요? 나 들어가서 엄마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다리 풀려서 나 못 싸울 것 같은데. 아내까지 트렁크 넣어줄 테니까 갑시다. 편집장님. 말해. 내 슬픔 나눠드렸으니까 편집장님 슬픔도 내게 나눠주세요. 저도 알아야겠어요.
당신 슬픔 당신 것만은 아니니까.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너 내 뒤를 캐고 있니? 그렇게 허옇게 질릴 것도 없어. 괜티 않아. 나도 너 뒤를 캐고 있으니까니. 예? 너 죽으려고까지 했다길던데. 진땀 뺄 거 없다. 내래 그것도 마음에 든다. 길타고 내래 너를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제이니. 지켜보가스. 내 눈이 맞는지 너를 시험해보갔다. 통과하면 내 약속한 대로 우리 승주인 너한테 주가서. 엄마, 나 있잖아. 잘 왔어. 어?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야. 내 딸인 게 내 딸처럼 사는 것이야. 알아듣냐? 응. 가서 태란이 들어오라고 하고 너가 나머지 손님 치러라. 응? 뭐? 내가? 왜? 뭐 덕었냐? 그것도 못 올 요량이면 여기서 살 생각을 말해야지. 못 얻었으면 짐 들고 나가고. 해! 한다고. 알았어. 할게. 닭볶음이랑 국이 바닥났어. 9시 되면 또 한 차례 몰려들어 올 것인께 가서 싸게 그것부터 맹글해 할 거이다. 응? 닭볶음이랑 국을 내가? 뭐 얻었냐? 짐 들고 나가든가 아들 몰려오기 전에 후딱 가서 채비를 안 오고. 얘네들을 어떡한다.